메르스로 숨진 환자들의 유가족들이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메르스와 관련한 첫 소송인데요. 이를 시작으로 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메르스로 가족을 잃은 유족과 소송 대리인이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메르스 사태를 막지 못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물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들은 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제대로 운용되지 못했고 병원 역시 진단과 치료를 적절히 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병원은 병원대로 병원 감염을 일으켰고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를 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다고 보고요. 국가 역시 이런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현장에 나와서 실태조사와 역학조사를 하면서 대상 의료기관은 건양대병원과 강동성심병원, 강동경희대병원으로 모두 3곳. 메르스 사망자인 45번 환자와 173번 환자가 감염됐던 병원과 165번 환자와 같은 신장투석 치료를 받아 격리자가 나왔던 병원들입니다. 이들 병원에서 숨진 환자 유가족 12명과 격리자 3명이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초기에 그 병원명을 공개하였다면은 일명 슈퍼 전파자라고 하는 14번 환자도 생기지 않았을 거고 76번 환자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고 또한 저희 모친도 메르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거라고. 소송 대리를 맡은 경실련은 또 다른 집단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메르스 사태의 책임을 정부와 병원에 묻겠다는 공익소송의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